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이제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관광이 재개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후쿠오카의 대표 관광지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후쿠오카 타워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무비자 관광 재개 기념으로 오늘은 후쿠오카 타워를 가려고 합니다. 이 하카타역에서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만 돌리시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버스터미널이 보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 없게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가는 기분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하카타 버스터미널에 오게 되면 1층으로 그냥 일단은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다 보면 6번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6번 승강장으로 가서요, 안내 표지판을 보시면 이 6번 승강장에서 306번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발 밑에를 보시면 306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306번 버스 중에서도 후쿠오카 타워 TNC 방송회관에 향하는 버스를 타셔야만 합니다. 다른 거 타시면 안 되고요, 꼭 요거 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달리게 되는데요, 시간은요 보통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교통 체증 상황에 따라서 40분 정도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버스까지는 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디서 내려야 되냐가 될 것 같아요. 내리는 하차역은요 후쿠오카 타워 미나미 구치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영어로도 써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써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서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후쿠오카 타워 미나미구치에서 내리시기만 하면은 바로 앞에 후쿠오카 타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으로 주간 후쿠오카 타워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야간 후쿠오카 타워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면에 라이트업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오카 타워가 보입니다. 이 후쿠오카 타워의 라이트업은요,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종류 중에서도 보름달이 바로 테마입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고서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갈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네, 라이트업 다 보셨는데요, 꽤 볼만하죠? 네, 이제는 그러면요, 사실은 내부에서 보는 모습이 더 예쁘거든요. 그럼 후쿠오카 타워 내부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망실로 올라갈 건데요, 후쿠오카 타워 전망실에 가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성인은 800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500엔, 그리고 4살 이상의 아이는 200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500엔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여권을 들고 가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 할인이 가능하고요, 생일이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거래요리 타카사 123m 지점에 ございます. 최상階 3회전 모습まで 70秒 내ご案内いたします.
네, 이렇게 123m 지점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의 최상층 전망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쿠오카 타워의 높이는요, 234m에 해당하고요, 최상층 전망실이 그 중에서도 123m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360도로 후쿠오카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전망실은요,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욱 아름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모찌 해변에 있는 마리존도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예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나레이션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잠깐 영상 보시고요. 뒤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just wanna dance,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a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and show me what you've got. Baby girl, I know that you can get what you see in my world. We'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Now I know that you believe we can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 never leave. 네, 전망실 3층에서 후쿠오카시의 야경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층과 1층이 있는데요. 전망실 2층에는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후쿠오카시의 야경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1층 전망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 전망실 1층은요, 엔터테인먼트 플로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증강현실이 보이죠? 요거를 해프닝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꽤나 볼만하니까요.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지금 화면에 조금은 독특한 자판기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사랑의 자물쇠를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요 자물쇠를 구매하고요. 연인의 성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곳이 아까 그 자판기가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연인의 성지라는 곳입니다. 아까 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랑의 자물쇠를 구매해서요. 이곳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체결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연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여러분들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연인들끼리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또 옆에 연인들끼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법이 한글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뭐 저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놓고 어떻게 찍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장소에 가시게 된다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혼자 오신 분들은요, 저 공간을 빨리 지나치시면 바로 앞에 가차가 있으니까요, 그 공간으로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공 가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 하는데 500엔이고요. 500엔 넣고 그냥 레버 돌리면 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성품을 좀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그마한 장난감들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이날 촬영하는데 어떤 한 일본인 남자가 굉장히 쓸데없네 라고 얘기하던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곳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꽤나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요, 전망 기념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는데요. 뭐 재미삼아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후쿠오카 전망실 1층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부터 내려가는데요.
이곳 후쿠오카 타워는요, 주간에 보는 모습과 야간에 보는 모습이 서로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에 보는 후쿠오카 타워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 다른 영상 중에 주간의 모습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